참치 김초밥 시작하겠습니다. 지급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붉은색 참치살, 고추냉이, 청차조기 잎, 김, 뜨거운 밥, 동생강, 식초, 설탕, 소금, 진간장입니다. 요구사항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김을 반장으로 자르시오. 난 김을 반장으로 잘라서요. 여기서 6개, 반쪽에서 또 6개 만들어서 총 12개 요구사항 5번처럼 제출하시면 됩니다. 김은 받으시면은 물이 닿지 않게 비닐봉지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는 김을 이 상태로 주니까요. 비닐봉지는 시험장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치를 김 길이에 맞춰 자르시오. 참치는 작은 게 나왔다면 두 개 붙여 사용하시고요. 긴 게 나오면 잘라 쓰시면 됩니다. 와사비와 생강을 준비하시오. 와사비는 분으로 나오니까 찬물에 개어 쓰시고요. 생강은 편 썰어서 초생강 만듭니다. 초밥을 만들어 김말이를 준비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밥은 시험 볼 때 지급이 됩니다. 밥을 직접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초밥초를 만들어서 초밥을 만들어 김말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구사항대로 12개 안 하시고 10개만 하시면 시험 볼 때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12개 해주시고요. 간장 곁들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초밥초 만들겠습니다. 냄비에 식초, 설탕, 소금을 넣어서 알갱이가 없을 정도로, 소금이나 설탕 알갱이 없을 정도로 살짝 끓여주시면 됩니다. 소금 약간, 그다음에 설탕 두 개요. 그래서 이 초밥초를 이용해서 생강도 담가 놓을 거예요. 그래서 밥에다가 다 넣지 마시고 조금만 남겨놔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식초 3큰술, 설탕 2큰술, 소금 1작은술 정도 넣었습니다. 약한 불이나 중간 불로 설탕을 녹이면서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지나치게 센 불로 끓이시면은 이 식초만 날아가고 설탕은 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서 끓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손질은요, 깻잎은 찬물에 담가 놓으셔야 되고 시험 볼 때 참치는 소금물에 담가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이게 냉동된 참치이기 때문에요. 물에 소금을 넣어주시고 참치를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주세요. 자, 그래서 해동이 된 후에는 면포에 감싸서 수분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밥초가 끓어서 불을 꺼두었습니다. 자, 이제 초밥초 섞어보겠습니다. 한 수종 정도는 남겨서 생강을 좀 이따 담가 놓을 거고요. 그리고 밥에 초밥초를 넣어서요. 하나하나 코팅하는 느낌으로 간이 배도록 섞어줍니다. 밥을 꾹꾹 누르시면 안 됩니다. 살짝 지른 상태 정도가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밥이 뜨겁다면 스며들어서요. 약간 질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섞은 밥은 아주 윤기가 잘 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시게 되면은 맛이 없으니까요. 자, 면보를 물에 적셔서 꼭 짜신 다음에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따가 김초밥 말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강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먼저 물 올려주시고요. 생강은 얇게 편을 썰어줍니다. 얇게 편을 써신 후에 끓는 물에 데쳐서요. 그리고 아까 남겨놓았던 초밥초 국물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자, 물이 끓어서 생강을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강은 투명해질 정도로 데치시면 됩니다. 자, 생강은 투명해졌다면 빼고요. 아까 남겨놨던 초밥초에다가 장갑 놔주세요. 초반에 여기다가 미리 담가 놓으셔야 이따가 부드러워지면서 맛이 잘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참치가 이렇게 해동이 잘 되었다면요, 이제 참치는 면보에 감싸서 물기를 빼주세요. 이제 와사비 개어보도록 할게요. 와사비가 약 한 수저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도 약 한 큰술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또 질어지면 안 되니까 반 큰술 정도 넣어보고 섞어보시고 또 반 큰술 넣고 섞으시는 것이 농도 조절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와사비는 고추냉이는 찬물로 그냥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젓기만 하시면 다 됩니다. 저희가 겨자 할 때는 따뜻한 물에다가 놓고 냄비 뚜껑 위에서 발효를 했었잖아요. 고추냉이는 그냥 섞어만 주세요. 참치는 7x1cm 정도면 됩니다. 한쪽은 1cm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안 나와요. 길이는 조금 짧고요.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아니면 1cm로 잘라서 이따가 두 개를 나란히 붙이거나 이따 두 개를 나란히 붙이거나 긴 길이에 맞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치도 모두 잘라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을 굽겠습니다. 김은 살짝 비린내만 날아갈 정도로 바삭할 정도로만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이제 참치김초밥 말아보겠습니다. 밥은 시간이 지나서 아까보다 훨씬 수분도 날아가고 양념이 배었습니다. 김은 거친 부분이 속으로 오게 해주시고요. 매끈한 부분이 입이 닿을 수 있도록 김발에 닿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밥이 손에 들러붙으니까 옆에 물을 떠다 놓으시거나 여기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밥이 싱겁지 않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밥은 반반 나눠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밥을 5분의 4 정도 긴 길이에 5분의 4 정도 넓게 깔아주세요. 자, 이렇게 김을 깔아두었습니다. 그럼 와사비를 고추냉이를 중간에서 약간 아랫부분에 쭉 발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해동한 참치, 수분 뺀 거 담아주도록 합니다. 자, 참치도 아까 미리 모두 잘라두었습니다. 자, 이제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배 쪽에 있는 긴 부분이 참치를 한 번에 감쌀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료들이 중간에 올 수 있어요. 자, 속으로 넣어주면서 감싸주세요.
해서 꼭 동그랗게 말아주시고요. 한번 돌려서 마무리. 자, 만약에 이렇게 조금 끝에가 삐져나왔다면요. 속에 좀 눌러주시고 끝에 지저분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른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총 12개 제출이니까요. 6개, 6개 나오게 하면 됩니다. 같은 높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반을 잘라주시고요. 칼에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밥이 묻으니까 살짝 이렇게 닦아가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3등분. 동일한 크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잘라줍니다. 이렇게 12개를 모두 잘랐습니다. 깻잎으로 장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넓은 거를 이렇게 펼쳐가지고요. 돌돌돌돌 말아서 장미 모양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구겨서 이 끝에 놔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참치 김초밥에는 곁들여야 할 간장이 있습니다. 간장만 따로 종식 그릇에 담아가지고 같이 김초밥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치 김초밥 완성되었습니다.